오늘은 숲속에 버려진 비밀스러운 빈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숲속에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 갈비집이 보이네요. 길이 경운기길이라서 아주 비좁네요. 차를 마주치면은 피할 길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전원주택이나 뭐 건물 짓기에서 택시를 개발해 놨는데 지금 기초공사만 돼 있고 건물은 보이지 않네요. 길이 정말 좁습니다. 이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네요. 여기 마주오는 차 있으면은 차 한 대는 완전히 그냥 후진으로 한참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들이 안 다녀가지고 길에 그냥 수풀이 무성합니다. 아, 저기 저 앞에 비밀스러운 집이 한 채 보이네요. 건물이 제법 큰데 아주 흉물스럽게 짓다가 만 상태로 저렇게 보이고 있네요. 숲속에 짓다가 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저 앞에가 북한 강변이라 아마 경치를 생각해서 이쪽을 선택한 듯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덩그라고 풀숲이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앞에는 저렇게 북한강이 바라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가드레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긴 뭐 무너졌네요. 길이 낭떠러지기고 저 앞에는 저렇게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속에 유령의 집처럼 건물이 방치가 되고 있네요. 가드레일 뚫린 데가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가드레일이 있는데 이 칡넝크라고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이렇게 가드레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끝에가 보면 다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들어온 입구가 이쪽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가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맞나 봅니다. 이쪽이 맞는데 여기만 이렇게 가드레일이 끊겨 있습니다. 지금 이 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제 키보다 훨씬 더 깊어 가지고 들어갈래야 갈 수가 없네요. 건물은 외관은 거의
진것 같습니다. 한 70, 80% 정도 외관은 다 완공이 된것 같은데, 중단된 지 오래됐는지, 벽이 막 곰팡이가 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천장이 없어가지고, 아마 비바람이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노후도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 천장이 돼 있었으면은, 그래도 덜 이게 외벽 정도만 좀 손상이 갈 텐데, 비가 그대로 들이치면 안에가 뭐 전부 다 그냥 비를 그대로 맞았다는 얘기니까,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같은 것이 많이 부식이 됐겠죠.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된 건물 뒤편 쪽 밭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쪽 도로 쪽에서는 너무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우거진 상태로 봐가지고 이게 방치된 지가 꽤 됐나 봅니다. 적어도 뭐 20, 30년 가까이 돼 보이네요. 20년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아우, 흉물스럽죠? 이렇게 숲 속에 저렇게 집담한 건물이 하나 떡서 있으니까 해가 뜨고 날이 좋아서 그렇지, 이거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요 옆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소리가 엄청 시끄럽네요. 이렇게 계곡 바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면은 시끄럽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습할 텐데, 이렇게 계곡에다가 바로 이런 건물을 졌나 모르겠습니다. 건물 형태로 봐가지고는 펜션 같지는 않고 아마 숙박업 같습니다. 아마 모텔이나 뭐 호텔 같은 걸 지으려고 한것 같은데, 일단 물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바로 물 지나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위치는 좀 제가 볼 때는 별로 같네요. 이쪽이 완전히 그냥 나무로다가 둘러싸여가지고 건물이 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물소리하고 매미 소리만 요란합니다. 차라리 이쪽에 이 터가 넓은 이쪽에다 졌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쪽 산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풍경이면은, 여기서는 뭐 풍경 자체가 바로 앞에 산밖에 안 보이고, 그렇다고 저쪽 북한강도 잘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애매한 곳에 이렇게 방향으로 집을 지어놨네요.